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패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간곡한 경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히로시마 주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까지 반드시 50리 밖으로 도피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이거 거짓말이다, 적들이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 가보자 뭐 이러면서 이유로 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드디어 8월 6일 오전 미국 내 항공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날아왔습니다.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폭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 순간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요. 이후에 수십만 명이 방사능 피폭 등으로 추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한 유일한 사람들은 경고문의 내용대로 피난을 갔던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얽매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떤 병이든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뜻밖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능을 행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소수의 병자만 직접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을까요? 6절 상반절이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였다. 그 믿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냐 하면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을 해놨죠. 이상히 여기다, 헬라어로 타우마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우마쪼, 이것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현상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입이 딱 벌어지면서 이럴 수가, 그 기이함에 놀라고 충격 먹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면서 기이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또 그분이 능력 행하는 것을 그냥 거두어 버리셨을까요?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고향 바로 나사렛 지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이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정신을 깜빡 잊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을 보면 다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아주 충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었습니까? 서기관들이나 다른 랍비들이 말씀 전할 때는 일단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꼬고 꼬고
못 알아듣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현학적인 그러한 이 메시지, 단어, 하여튼 이러한 어렵고 힘들게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과 랍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다 혼미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막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너무 쉬워요. 생활과 너무 밀접한 하늘을 나는 저 새들을 봐라. 땅에 드레핀 이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삶에 부딪히는 또 매일 접하는 일상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그 내용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풀어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겁니다. 즐겁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방이 있어요. 심령을 때려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게 만드는 이 구원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는 이 때려주는 은혜의 말씀, 놀라운 것이지요. 충만한 은혜에 살아있는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 무디 신학교를 설립을 하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정말 너무너무 은총이 막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한 중년의 신사가 딱 무디 목사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느 대학교의 교수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했지요,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 이 어휘가, 아, 이 문장이 문법에 안 맞고 펑크가 뻥뻥 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앞으로는 고급 단어도 사용하시고 아이 좀 문법에 맞는 그러한 문장 구조로 말씀을 좀 하세요. 아이 설교자의 자존심을 팍 깎아버리고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이거든요. 얼마나 참 참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또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면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 교수님 그렇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할게요.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다가 무디 목사님이 붙이시기를, 그런데 교수님, 아니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학벌도 높으시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뛰어난 분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십니까? 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된 이 교수님이 얼굴이 뻘겋게 홍당무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 할렐루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신비의 해답을 얻는 것이고 삶의 문제에 주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인생에 얼기설기 다 메어있는 결박이 끊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이 완전히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이 가득한 눈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본 것입니다. 코흘리게 때부터 봐온 그 예수, 한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면서 그렇게 뛰어놀고 그냥 하여튼 실수하는 것도 보면서 그렇게 자랐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갖게 됐는가? 아주 그냥 의심과 의혹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평의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의 한 말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태도가 아주 불경스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1세기의 지중해 연안에서는 출신지나 집안이 한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역할 대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없는 집안, 가난한 집안, 학벌 없는 집안, 배경 없는 집안, 그 사람 그 수준에서 밖에는 살 수가 거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막 붕붕붕 뛰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만났는데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메시지더라. 그분은 메시아야. 너도 같이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콧바람을 그냥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웃기지도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나사렛 동네 자체가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몸이나 쓸 줄 알지? 예? 당최 저런 말씀 전하는 거 저 가당치도 않은 짓 하고 있다. 아주 그냥 팍팍 깎아내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뒤에요. 예를 들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저 근본도 없는 것, 저 누구신지도 모르는 것, 저 애비 없는 자식, 그냥 모욕에 모욕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이 고향 사람들도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 어렸을 때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시각으로 고로한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알려주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어느 장로님과 대화할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그것도 모두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그러한 과에 이분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농담조로, 아, 장로님 그 옛날에 그 학교 그과 저 들어가셨을 때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니까 그 마을 어귀에 이렇게 프랭카드 축, 우리의 자랑스러운 암흑의 어디 대학 무슨 과 입학하다 이렇게 써붙었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이분이 진짜 그랬다는 겁니다. 아, 우리 마을의 자랑 이러면서 쫙 프랭카드가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하나 잘 가도 이 고향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온 유대사회를 막 들었다 놨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가고 그의 치유와 그의 메시지와 그 자체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마음 잘만 먹으면 이 예수님, 우리 나사렛 동네를 정말 빛낸 인물, 아, 이러면서 정말 그냥 행가래라도 매일 쳐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벅찬 가슴으로, 야, 저런 분이 우리 출신이라니 영광스럽다 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유로 편견에
사로잡혀버립니다. 편견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니, 은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의 행태를 보면서 놀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아이, 놀라운 믿음에 예수께서 와 감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귀신 들린 딸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미 마땅하지 않다. 이 예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 이 여인의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이야, 칭찬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바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 놀라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냉랭하고 오히려 튕겨내버리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절하 하면서 배척해버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러한 믿음이 없음, 이런 불신앙의 갑옷으로 온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마음껏 베푸셨던 권능을 오히려 고향에서는 전혀 행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쭉 우리가 보면요, 열두 제자를 이제 전도여행을 유대 각처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를 박대하고 너희를 찬밥 신세를 하거든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그건 뭡니까? 이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과는 상관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요, 쭉 연결된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받으셨던 그 섭섭함과 충격과 놀라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주님의 그 결과 나타나는 단호함, 이것이 그 다음 전도 여행에 임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에서 이게 또 묻어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고향 나사렛 사람들 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고 제한하고 방해하는 나름의 크고 작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것이 신앙적인 편견인 경우도 있습니다. 편견,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함에서 비롯한 편견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심지어는 모태 신앙이고 그 기도가 그냥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기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마음속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기도해도 뭐 별 특별한 건 없어. 기도하는 거지.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응답도 없습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런데 정작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늘 그렇게 별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에 의한 그냥 이 편견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 믿음의 장애물을 이것을 깨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 삶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고 인생을 송두리 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해답 얻으려고 했던 그 내용을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기도로 얼마든지 주님은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가절하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이거 귀하게 여기면서 참 귀하게 여기면서 전심으로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나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됩니다. 특별히 똑똑하신 분들, 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 자아와 자기 고집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종종 있습니다. 한때 종교개혁자 칼빈이 바로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칼빈은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뭐 칼빈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사람은 당대 천재입니다. 지금도 천재예요. 이렇게 두꺼운 기독교 강요 이걸 썼는데 제가 지금 봐도 어려워요. 안 읽혀요 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근데 그걸 27살에 쓴 겁니다. 27살에 이거 천재예요. 천재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탈리아에 그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회로를 통해서 프랑스를 가야 되겠다. 스위스로 갔습니다. 알프스를 쫙 넘어가면 이제 프랑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또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왔다. 네, 도와달라고 해야지. 찾아갔습니다. 칼빈.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 도와주세요. 근데 이 칼빈은 성격이 어떠냐 하면 아주 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케줄 탁탁탁탁탁 있고 그냥 그것 따라서 자기 짜여진 일을 해야만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아, 안 됩니다. 저는 프랑스 돌아가서 프랑스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윌리엄 파렐이 계속 이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여기에서 좀 일으켜달라고 계속 또 거부를 합니다. 난 프랑스 가야 합니다. 옥신각신 옥신각신 계속해서 안 되니까 윌리엄 파렐이 드디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칼빈! 자네가 이곳에 오게 된 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도록 한 것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자네가 만약에 내 말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곳에서 종교개혁 스위스에 일으키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거야. 아, 이 말에 칼빈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항복을 해요. 그리고는 스위스 제네바에 그가 머물면서 윌리엄 파레를 돕습니다. 이때부터 칼빈이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책을 쓰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고집과 자아가 강한 것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줏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자기 고집, 자꾸 자아를 내세우는 것,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꺾어야 할, 이건 장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생각마저도, 자아마저도, 거짓마저도 꺾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아와 자기 고집, 이걸 내려놔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에 눈이 일시적으로 머는 그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주여 뉘시니까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 해결 봐야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신앙 지식이 믿음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음식점을 갔었을 때 일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하고 등을 마주대고 앉아있는 저쪽 테이블의 분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캐치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두 분이 뒤에서 얼굴은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한 분은 조금 비교적 더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이 젊은 분이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분한테 자꾸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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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전도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남전도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그냥 고지식하고 자꾸 그냥 그런 어느 집사님이 이 돈을 이걸 자꾸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한테 자꾸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자꾸 이 돈을 가지고. 그게 너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전도의 회비는 이걸 모아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하면서 단합을 하고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그게 1차적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는 돈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좋은 일도 하고 선교사님도 보내드리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자꾸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 돕자고 하니까 화가 나고 저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이고야, 자기는 지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전도회의 전도회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분은 남전도회가 도대체 왜 존재를 하는가?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그 이 전도회와 또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의 예였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 지식 중에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그거 고집하면서 그냥 계속 그거 붙잡고 뻗탱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출중합니다. 배경이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면서 야, 군계일학 같다라고 막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아직 이 마음과 심령 속에 남아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질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영국의 황실이 사용하는 정말 값비싼 그러한 뭐 도자기, 뭐 그런 찻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 황실이 쓰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근데 귀하면 뭐합니까?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다. 사용 못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삶과 별 상관없이 지금 멀찍이 계신 것 같다. 은혜가 내 삶에 임하지 않는다. 반드시 진지하게 혹시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것 아닐까. 이 부분을 진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부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청산해버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없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스스로를 자꾸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부정적 믿음 체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뿐인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까지 그렇게 죽게 하면서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평가절하하니 난 그것이 슬프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막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지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거짓된 메시지를 마음에, 생각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요거 해결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환영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주셨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들 누구나 만나주셨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얽매였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모욕하고 배척하던 이 나사렛 동네에서도, 그러나 예수님 말씀 전하셨을 때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그냥 배척했지만 그 메시지 듣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내 질병 치유해달라고 주척주척 나왔던 그 병자들, 그 소수의 병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그들을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내 삶에 믿음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점 더
척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희박해져 갈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 성도는 여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2021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여정 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자국만이 오롯이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